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찾아간 시각효과 회사.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서버실이었는데요. 무려 1000TB 용량의 서버에 영상이 저장돼 있다고 합니다. 작업자 한 160명이 동시 접속해서 하나의 원본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PC방 같죠? 하나의 시각효과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많은 시각효과 아티스트들이 협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상의 입체적인 형상을 만든 다음 움직임과 표정을 더하고 그림자나 농도의 변화를 주어 입체감이 들게 만듭니다. 불, 폭발 같은 특수효과도 빠질 수 없죠. 이렇게 완성된 컴퓨터 그래픽을 영상 위에 입히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보정하는 것도 시각효과팀이 맡습니다. 실제로 촬영하기 힘든 동물이나 상상 속 캐릭터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냈는데요. 털을 씻고 있었던 거야? 지금 얼굴 디테일 작업하는 중이라서. 털도 이제 두께도 있고 두께도 차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길이도 틀리고 컬러도 틀리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계속 하나하나 일일이 심어가면서 정리하고 있죠. 이건 물체의 표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렌더링 작업인데요. 진짜 참치 같죠? 몇 명이 이제 수산시장 가서 제일 저희가 좋게 보이는 빛깔 좋은 물고기 구해서 촬영도 하고 맛도 보고 그래서 나왔던 이제 저희 참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공간들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상상 속에만 있는 배경을 다 만들 수도 있고 시간이 변화에 의해서 뭐 건물의 이제 빛과 또 건물의 이제 겉의 질감도 이제 오래되면 변하잖아요. 그런 세상까지 작업했던 결과물이에요. 네, 이게 실제 뉴욕에 가서 사진 소스를 취합을 하고 시대상을 표현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업은 한 5주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아, 좀 느린 것 같은데 더 추가해서 좀 다른 것도 보이시죠? 컬러가 틀린 것 같은데 탁 맞으면 기본적으로 흘렀다가 나머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붙자마자 위로 올라가니까 밑에 흐르는 거 보면 더 추가해서 좀 지금 가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돌면 더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저게 그냥 이상하다고는 할 수 있어도 무엇 때문에 이상하다는 걸 짚어내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죠. 플라스틱 같잖아. 근육 때문에 잔상이 몇 개 더 있어야 될 것 같거든. 퀄리티를 올리거나 뭐 못 보던 부분을 보면서 했던 부분을 배우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에이, 좋고. 솔직하게. 오시면 무섭고. 괜찮은 것 같아요. 수정해가지고. 원래 거는 좀 심심했는데 그거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서. 역시 감독님의 말씀대로 수정하니까 훨씬 낫네요. 손댈수록 퀄리티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적정선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스케줄 안에 최고의 퀄리티를 올리고 아티스트가 지치지 않게 하는 건데요. 각 팀의 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해 완성도를 높이는 것. 바로 시각효과 감독이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시각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콘셉트를 잡는 것 또한 그의 몫이죠. 저한테 작품으로 들어왔던 작품들이고요. 일주일 동안 시나리오 읽는 시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그냥 즐겁게 읽어야 되기도 읽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내용을 파악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나리오 읽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세 줄만 표현돼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열려있고 영상을 옮길 때 이걸 좀 더 플러스했으면 좋겠다. 앵글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는 거죠. 시각효과가 들어갈 장면이 정해지면 어떻게 구현할지 스태프들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걸 그립니다. 얘는 그들이 주로 이제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거든요. 키비절이잖아. 이 안에 사항들은 여기를 생각해서 우리가 나중에 뭐 FX로 물을 만들더라도 이게 똑같은 뭐 분위기로 전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 번개는 계속 치고 있는 거고 모든 작업이 끝난 후 관객의 입장에서 시사하며 수정할 부분을 체크하는 건 역시 시각효과 감독이 합니다. 아쉬운 게 이제 롤링도 적고 사실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줘야 되거든. 촬영 불가능한 모든 것을 구현해내는 시각효과 그 뒤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시각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수십 명의 아티스트와 그들을 이끄는 시각효과팀의 수장 손승현 시각효과 감독님이 계십니다. VFX라고 하셨는데 이게 시각효과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촬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영상을 컴퓨터 그래픽의 힘을 좀 빌려서 원하고자 하는 영상을 얻는 거를 이제 시각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거랑 이제 비교해서 이제 SFX라고 또 있어요. SFX. 네. 저희가 영화를 찍으면 비 오는 날, 네. 비 올 때까지 기다렸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빗불이죠. 아, 그게 SFX예요? 그렇죠. 특수효과거든요. 네.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를 컨트롤하면서 찍고 싶어서 SFX가 계속 발전했었는데요. 네. 그마저도 비가 한정된 공간 뿌리기에는 참 좋은데 네. 전 지역을 뿌릴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와이드한 화면은 네. 안 되죠. 인물에게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지금처럼 잘 뿌려주면 네.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비를 내리게 해주는데 네. 좋은 장면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 두 부분을 섞어서 많이 쓰고 있어요. 아, 시각효과 공부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독학이 가능합니까? 가능한데 되게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독학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학과라든지 아니면 혹은 뭐 학원 같은 게 좀 있나요? 학원도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지만 네. 입사를 이제 전문적으로 해주는 학원도 분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 출신자 저희 회사도 꽤 많고 학교에서 영화에 대해서 혹은 영화 동아리도 가입할 수가 있잖아요. 네. 혹은 그 학교에 그런 동아리가 없더라도 주변에 그런 데가 분명 있거든요. 결국은 좀 더 능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먼저 액션을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를 찾아가도 되고요. 네. 오히려 왜냐하면 저희 같은 회사들은 이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공채를 뽑는 게 아니고 네. 매번 TO가 있거든요. 네. 시각효과 감독은 어떤 사람들한테 좀 어울릴까요? 활동적인 사람이 좀 낫죠. 아무래도 직접 나가야 되는군요. 예, 모험을 좀 즐기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행기도 많이 타봤고요. 헬기도 네. 타보고 왜냐면 그 앵글을 확인을 못하면 얘기를 못 해주기 때문에 50m 크레인도 막 많이 타요. 근데 사실 험한 지역도 많이 다니거든요. 네. 중국의 사막 같은 데 가서 또 한 달 있다 오기도 하고 사실은 한 곳에 머물러서 책상 앞에 있는 것보다는 네. 그런 걸 즐겨하는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게 100명이라는 스태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움직이는데 네. 이게 잘못 계획이 짜지면 네. 이 그날에 뭐 한 2억 3억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말할 때도 조심 신중하고 그다음에서 위축되면 또 안 되거든요. 네. 우리는 할 수 있고 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담대함이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자꾸 뭔가를 개선해 보고 싶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싶고 그다음에 잘못 지켜온 것도 본인이 네. 해결한 사람들 있거든요. 다들 안 된다 그러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소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시각효과를 감독을 하면 그 일을 하면서도 상처를 좀 덜 받고 기쁨을 느끼죠. 시각효과 감독. 앞으로 좀 유망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되게 유망하다고 생각해요. 정해진 예산 안에 네. 효과적인 시각효과를 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첨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필요하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영화 쪽 얘기를 많이 했지만 CF, 뮤직비디오, 그렇죠. 그다음에 테마파크는 VR 모든 영상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시각감독이 필요하게 돼요. 무조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